뭐 먹을 거야? 지금 고민하고 있어. 그냥 막창 같은 건더 땡기는데 약간. 막창? 막창 맛있지. 나는 냉동 삼겹살도 생각했었고, 근데 우리가 고기를 좀 자주 먹으니까. 요즘에 삼겹살 많이 먹었어. 근데 삼겹살은 안 질려. 아, 그때 좀 질려버린 게 얼마 전에 우리 삼겹살 찍었잖아. 그 냄새가 안 빠지는 거야, 집에서. 아, 나는 그때 후각이 냄새가 안 나가지고 집에서 이게 냄새가 나는 건지 아예 안 나서 몰라. 지금 돌아왔잖아, 이제. 들어갔지. 짜장이 눈썹 위에 저거 하얀 거 뭐냐, 저거. 어디? 털. 저렇게 눈썹이 어떻게 그 할아버지 눈썹처럼 하얘질 수가 있지? 짜장이 흰털 놀리지 마. 짜장이 귀 안에도 흰털이 이렇게 섞였어. 여기 턱 밑에는 완전히 그냥 하얀 털로 바뀌었던데? 그래도 짜장이 얼마나 이쁜데, 그지요? 눈썹이 하얗구나. 응. 너왜 몰랐지? 관심 없냐? 짜장이한테? 난 마냥 이쁘니까 모르지. 얘가 흰털인지 아닌지. 짜장이 지금 나보다 나이 많은 거야. 얘 거의 한 40, 50대 된거 아니야, 지금? 강아지 나이로 따지면? 진짜? 그럼 여기 갈까? 얼마 전에 이메일 왔거든? 근데 뭐 남자친구가 곱창집 하신대. 근데 지금 뭐 장사가 좀안 되나 봐, 요새. 근데 그쪽 지금 보니까, 주소를 보니까 그쪽이 좀 많이 죽었잖아, 화북대. 그쪽이 약간. 아, 그쪽 라인이야? 그치, 요즘에는 이제 다뭐 이쪽으로 많이 오니까, 율량동이나. 근데 너가 또 지금 또 내가 막창 먹고 싶다니까 너가 곱창 먹고 싶다며. 나는 곱창이 더 근데 여기 좋다. 곱창집이야. 막창도 팔지 않을까, 근데? 근데 원래 다 그렇게 해서 팔니까. 그래서 내가 그니까. 곱창을 말한 건데? 근데 좀 멀어가지고 반대쪽이잖아, 우리 집. 그지. 거기는 진짜 잘안 가게 그럼 대리 되지. 탈까, 그냥? 올 때는 한잔 대리를 먹고 오지. 타야지. 갈 때는 운전하고. 그니까. 지영! 너 지금 나갈 준비하니까 이게 안전운전 못하고 있어. 사장님, 어떻게, 우리 애기 달래주고 봐. 간식 좀 하나 줘, 사장님. 짜장이 간식 줄게. 짜장이 간식 막 여기저기 던져놓으면 얘 찾아 먹는 거 있잖아. 좋아해.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해줘, 갈 때. 이거 줄까, 이거? 지금 이거 관심 없어, 너? 아무 너 말도 먹을 안 거야? 했는데? 가만히 있네, 그래? 먹네? 맛있게. 아니, 밥도 많이 꼭꼭 씹어 먹었는데. 먹어, 짜장이. 눈은 나에게로 와 있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엄마 갔다 올게. 엄마 갔다 올게. 기다려. 이제 와서 갔어도 돼. 나 근데 생얼로 하도 많이 다니니까 마스크 쓰는 게 조금 편하다. 우리 지금 커플옷이야, 커플옷. 아,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왜? 옷이 우리는 항상 어두운 색을 잘 입잖아. 검정색, 회색, 남색. 그러니까. 내가 특히 그걸 좋아하지. 오빠는 거의 두 종류밖에 없어. 회색, 검정색. 내가 회색 회색, 입으면. 검정색, 남색. 그러니까 내가 회색 입으면 커플이 되고 그냥 이래. 아, 근데 오빠 아까 바지 보니까 툭티더라, 툭티. 하체도 툭티. 상체도 툭티. 뭐가 좋지요? 배투티, 툭티. 이거 말해도 되는 거야? 좀 멀긴 멀어, 그치? 거의 끝이니까. 이거 되게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이메일. 며칠 안된거 같아. 근데 남자친구가 가게를 하는데, 장사가 조금 덜 돼가지고 여자친구가 생각해서 메일 보내고 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예뻐. 거기가 근데 예전에는 사람이 되게 많았잖아. 요즘엔 없지. 근데 그쪽에 사람이 지금 원체 없는 것 같아. 아, 근데 좀 요즘에 또 많아졌다 그러던데? 그래? 아, 근데 내가 완전 반대 동네니까 안 가서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지. 한 10년 전에는 거기 자주 다녔었는데 그지? 요새는 안간 지 오래됐어. 거기에 오빠 막 클럽도 있고 나이트도 있고 그쪽으로 몰려 있어서 아마 예전에는 거기가 사람이 제일 많았을 걸? 나이트 갔냐, 옛날에? 아, 안 갔다 그럼 뻥이지. 갈 수도 있지. 가봤지. 오빠 안 가봤다고? 왜 말을 못해? 갔으면 갔다 그래야지. 죽돌이요? 오빠? 오빠, 오빠는 근데 전혀 죽돌이 스타일이 아니야. 딱 보면 알아. 죽돌이는 아니고 가보긴 가봤다.
그 정도. 곱창 두 개랑 네. 막창 하나 주세요. 곱창 두 개, 막창 하나요? 대창은 네. 안 시켜? 어? 아 그럼 대창도 하나 주세요. 그래서 카스하고 진로 주세요. 아니 아니 새로 새로. 새로 주세요. 새로, 새로. 다이어트 중? 어? 수정 네? 이거 먹어봐. 뭐? 보시는 약간 외국인 분들은 기겁하는 거잖아요 이거. 소 간. 근데 이렇게 생으로 먹는 나라는 없을 거야 맞지? 맛있는데. 어, 나는 못 먹겠어 솔직히. 아이고. 나는 간 이거 나오잖아? 아니, 난 간 나오면 구워 먹어 나는. 선지같이? 아니 선지는 그냥 뭐, 익혀 먹잖아. 이거는 생으로 못 먹겠어 나 진짜. 그럼 이거는 천엽은? 천엽도 한두 개는 먹는데 그렇게 막 맛있다는 아이고, 그런 생각은 안 들어. 먹을 줄 모르네. 근데 해장국에 넣어 먹는 건 되게 맛있어 쫄깃해요. 그거는 익은 거지. 그러니까 나는 좋아해 그치? 난 가리는 게 없어. 이거 저번에 누가 먹는 거 이렇게 하니까 그 뭐야 댓글에다가 막 드라큘라라고 막 이렇게 달리던데. 그래? 어. 한국인들은 잘 먹지. 아 나 오빠 나는 있잖아 유튜브 볼 때 있지. 막 연골, 간, 막 그런 거 약간 잘 흔하게 먹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 그거를 찾아보기 그 은근히 중독성 있어. 좀 먹고 싶다니까 막. 나는 안 먹고 싶어. 홍어 막 이런 거. 내가 홍어 먹고 싶다 그러니까 오빠 비약해서 못 먹어서 안 먹으러 가잖아. 너가 다 먹어. 오빠 근데 이거 이런 거 있잖아 음식하고 이런 게 다 오빠 쪽으로 주는 거 알아? 술도 다 오빠 쪽으로 주고 근데 내가 갖고 와야 돼. 내가 많이 먹게 생겼나?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와. 한두 번 보는 일이 아니잖아. 뭐 만약 밥 추가하거나 뭐 해도 다 오빠 쪽으로 주고. 그 내가 이러잖아 맨날. 야 너 밥 먹을 거지 하면서 막. 일부러 그런 말 하는 거 알지? 이분 되게 웃긴다니까? 맨날 나 팔아먹는 거야. 사장님 혹시 뭐, 너 뭐 시킨다고? 이러면서 아 오해할까 봐. 뭔 오해요. 같이 먹기로 했는데. 오빠 근데 생각해보면은 요즘에 우리 술 먹으러 밖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집에서만 있었지. 아 그리고 쉬는 날 만약에 그 나갈 타이밍이 생겨도 따로 놀잖아. 간이랑 딱 먹어야지. 아우 시원해. 아 싱싱한가 봐. 기름장에 딱 찍어가지고. 드라큘라. 달어 달어. 신선한가 봐. 너는 근데 진짜 비위가 좋은 것 같아. 왜? 막 고수 같은 것도 막 그냥 진짜 한잔 먹어. 고추 먹듯이 먹잖아. 고수? 아. 오빠, 오빠가 몰라서 그래. 고수 한번 중독되잖아? 계속 생각나. 거의 쌀국수 같은 걸 고수 때문에 먹는다고 보면 돼. 평생 모를 것 같아. 그래, 근데 못 먹는 사람들은 화장품 맛이 난다더라. 그러니까 로션 맛 나, 로션. 원래 내가 오빠 만나기 전에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접하지 않았었잖아. 근데 오빠랑 다니면서 맛있는 걸 많이 먹은 거잖아. 근데 이게 항상 우리가 데이트하거나 뭐 먹을래? 그러면은 어, 난 그냥 아무거나 이러고 오빠가 먹고 싶은 건 항상 같잖아. 난 모르니까. 근데 그게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못 먹어도 먹잖아? 그럼 한두 번 먹으면 그 생각이 나. 양꼬치. 그러니까 원래 너는 그냥 약간 한식 같은 종류보다만 좋아했잖아 원래. 무조건 밥이지. 거. 어 근데? 양꼬치 나한테 해봐야죠. 실례하겠습니다. 부드럽지 막창? 맛있다. 이거 매운 소스 찍었네. 오빠 소주야 뭐야? 아, 맥주. 맥주? 한 잔만 더. 우리 요즘에 근데 술 안 먹는다 그지? 난 요즘 나가야 돼서 나가긴 했는데. 그거 알아? 응? 오늘 가서 마루 색깔 있잖아. 응. 내가 바꿨어. 뭘로? 그러니까 갑자기 해놓으니까 또 아 좀 붉은 거 아닌가 너무 마루 색깔이? 아 거의 이제 막바지 되니까 계속 바꾸고 싶은 거 알지? 아 이제 못 바꾸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 약간 고민하는 거 계속 선택장애 완전히
이미 다 정했었는데 계속 고민하게 돼. 계속 이거 하면 더 이쁘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고민하는 거야. 파김치 써먹었는데 맛있어. 이거만 먹게 돼. 너무 맛있어. 사장님! 네? 파김치 좀 걸으세요. 아, 네. 네. 맛있어. 맛있어? 고마워. 응. 쫀득쫀득하다. 맛있어. 꼬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근데 또 알아? 생으로 한 거. 약간 이런 곱창 기름이나 삼겹살 기름 같은 데 꼬먹으면 무조건 맛있다. 응. 부추무치는 양념한 거 막 이런 거. 아, 저번에 코리TV에 나왔잖아. 응. 근데 거기에 댓글이 막 이러던데 여기서 보니까 훨씬 나 보인다고. 먹방 영상보다 훨씬 나 보인다고 그러던데. 근데 나는 그거 보면서 얼굴이 왜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지 생각했어. 고프로가 원래 좀 그래 약간. 아니 원래도 얼굴이 약간 동그랗고 뚱뚱한데 거기 나오니까 얼굴이 더 뚱뚱하더라. 또 왜 그러냐 말이죠? 어 나 알아. 아니 뭐 우유랑 위엔이가 얼굴이 계란형이잖아 아예. 나는 둥그런데. 또 있어. 뭔데? 그 전날에도 술 먹고서는 어, 많이 부었잖아. 과음했어. 어. 그래서 세일은 겁나 쳤는데. 뭐 먹을 건데? 나 곱창. 곱창 두 개만 더 두 개. 곱창 2분이야? 네. 근데 우리 5월달에 베트남 가기로 했잖아. 응? 살 빼야 되는데. 아니 근데 베트남 갔다가 인도네시아 갔다가 어차피 나간 김에 한꺼번에 가자 그냥. 가고 싶었던데. 아 여기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근데 나는 좀 무서운 게 인도네시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더위. 더위 미치는데. 아니 살찌면 지약이 아닐까 더위가. 아니 날이 더우면 그냥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더위 먹잖아 더위 먹어. 땀 찔찔 흘리고 얼굴 새빨개지면서 육수 줄기를 흘리고 그지. 6월이 제일 더울 때래. 근데 아 근데 그리고 비도 많이 오고. 우리 5월 말에 가려고 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잡은 거지. 콜라를 먹어줘야 돼 한 번씩. 아 나 콜라 중독인가 봐. 콜라다 진짜. 만드는. 오빠 음료수 중독. 근데 오빠는 왜 나한테 음료수를 주잖아.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줘야 되잖아. 그치? 막 손가락 이만큼씩 담가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주냐? 한 갈아드릴게요. 어, 네. 네. 남은 건 다음 판에 덜어드릴게요. 네. 아, 네. 손도 안 씻었는데 막 손가락을 싹 담궈. 간해드려 간. 그리고 또 빨아먹는다. 왜 저거 버리는 줄 알고 먹으려고 하는 거지? 약간 이제 느낌이 올라가고. 전골 먹어봐. 근데 파김치가 한수야, 그치? 근데 볶음밥도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거네. 그러면 볶음밥이냐 전골이냐? 응. 짠 거 먹어봐 그럼. 전골? 어. 그래. 사장님. 네. 저 전골 조그만 거 하나 주세요. 전골 보통 맛이랑 얼큰한 맛 있어요. 보통이 신라면 정도. 아 그럼 보통으로 주세요. 아 그럼 주세요. 오빠 맵찔이라. 맵찔이라고 안 돼. 배 겁나 부는데 들어가긴 들어간다. 또 먹으니까. 안 줄을 안 먹을 수 없잖아. 그것도 앞에 음식이 있으면 계속 먹어. 못 가고 집에 가서 배 잡고 후회하잖아. 응. 몸무게 재보면서. 되게 뭔가 해장국 같은 전골이야. 아 근데 국물 계속 먹다 보니까 땀 겁나 나지. 그래도. 더워 그지? 어. 맛있게 드셨네. 아 네 맛있었어요. 아 배불러. 75,900원 나오셨어요. 배불러 지금 너무. 나도 배불러. 나 지금 배에 이렇게 힘주면 원래 배 들어가잖아. 어차피 저거에는 뭐 그랬어? 그래도 힘주면 들어가잖아. 약간 갈비뼈 만져지고. 어차피 안 돼. 오빠 배부르니까 잠이 온다. 나중에 산책 해줄게 안 해줄게? 해줬어 아까. 한 번 더 해줄게 안 해줄게? 해주지.
지영 이거 안 넣어놨지? 밀키스 제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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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냄새 하나? 기분이 지금 째져? 좋다 좋다 지금 미친데야. 아 이거 좋아요? 짜자야 이리 와봐. 컴온 컴온 앉아. 아 기분 좋아. 지금 엄청 좋아? 좋은 상태야? 그럼 엄마 하이파이브 한번 해봐. 하이파이브.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응? 뭐 호꼬들리냐고 지금? 응? 어? 나랑 눈으로 대화를 한다니까 진짜. 한참 들려? 차라리 짜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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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짜자야 집중! 집중했네. 짜자야 앉아.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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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 야 그게 뭔 부위야. 네가 이렇게 손을 갖다 대놓고서는. 아닌데 그저께 내가 아리켜줬는데. 집에 아이스크림이 있나? 뭐 있으면 뭐 또 하려고. 어? 오 있어. 있으면 뭐 또 하려고 들어가냐고 그게. 소화되게 곱창 정도 소짜리 했다가 어? 응? 곱창 6인분 했다가 아유. 나 그거 꼬다리가 있더라. 꼬다리 응. 꼬다리가 맛있잖아 이거. 아우 우리도 없다 배 때문에. 오빠 근데 원래 이 배가 소화가 잘 되는 거야. 야 이상하면 진짜 살 뺄라. 이상하면 아직 이상. 멀었네 그러면. 이상하면 뺄 거야 진짜. 그 동안에 먹는다는 거잖아. 응. 오빠 그 소리 한지 한 달째 됐어 지금. 맨날 뭐 먹을 때마다 아 이상하면은 응 운동한다. 아이스크림을 어? 20, 30개를 사도 금방 먹어. 너가 다 먹는 거지. 난 안 먹어 잘. 그러니까 하나 먹으면 무슨 3개씩 먹으니까 한 번에 양이 안 차.